전주 농협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의 갑질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. 직원들은 지난 25일 조합장이 직원들에게 횡령액 손실금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거둔 부담금을 돌려주고 사과하라고 규탄했습니다. 직원들은 지난 2월 한 직원이 농약 대금을 허위로 정산해 수억 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자 각 직급별로 액수를 정해 이를 부담시켰다고 주장하며 농협중앙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.